안녕하세요. 건강에 대한 모든 것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이번 영상도 역시 서초 성모이비인후과 유순일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편과 4편 이제 두 편의 영상에 걸쳐서 만성 기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침 조금만 해도 움찔움찔하게 그렇죠. 되는데요. 만성 기침 환자분들은 더더군다나 많이 불편하시고 또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관련 얘기 좀 나눠보죠. 먼저 이런 만성 기침이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유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후비루 증후군으로도 기침이 나올 수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럼요. 근데 이제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후비루에 대해서 좀잘 아셔야 돼요. 후비루라는 건 이제 우리가 비내시경, 안쪽을 이제 봤을 때, 코 뒤로 해서 끈적끈적하고, 그리고 약간 환홍성, 쉽게 말해서 노랗게 변한 콧물이 넘어가는 걸볼수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저희가 후비루라고 해요. 그래서 원인은 이제 알러지 비염이라든지, 추농증이라든지, 요렇게 요런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요렇게 되면 당연히 환자분들은 코 뒤로 뭐가 넘어가는 느낌, 걸린 느낌, 이런 게좀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후비루로 발생하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기침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환자분이 이렇게 느끼시면서 오시는 분들 중에 반복적으로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시거든요. 근데 오셨는데 비내시경으로 봤는데 이런 게안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이제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를 또 다른 말로 상기도 기침 증후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보이는 게 없는데 기침이 나는 경우. 그러니까 좀 치료가 좀 어려운 케이스에 속하고요. 물론 뭐 어쨌든 후비루든 후비루 증후군이든 기침의 원인은 맞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후비루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좀그 환자분 특성을 보면은 굉장히 유명하다, 기침으로 유명하다 이런 병원 가셨다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제 상급 병원 갔다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만큼 좀 환자분도 되게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사실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되게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좀 어려운 케이스에 속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적절한 약물 선택이라든지 그리고 코세척 같은 걸 통해서 치료를 시도하곤 합니다. 주로 이제 약물 치료가 네네, 실시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만성 기침의 다양한 원인 가운데 또 천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천식으로 인한 기침은 일반 그냥 감기로 인한 기침 등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래요. 천식이라는 질환은요, 가변적인 기도 폐쇄라고 할수 있죠. 이 기관지 쪽에 이렇게 기도 폐쇄가 되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막히니까 쌕쌕거리는 소리, 천명음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기도가 막히니까 당연히 호흡곤란도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 기침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병태 생리학적으로 보면은 기도 과민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리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만성 염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침의 특성이 어떻게 했어요? 과민성이 증가하니까 발작적 기침, 조금만 해도 팍 터지는 기침이 있어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기침과 기침, 그 발작적 사이에 굉장히 무증상 기간도 있고요. 또 특징적으로 일중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증상이 좀 심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과민성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부 물질의 영향을 또 많이 받습니다. 주변에 어떤 알레르기 물질이라든지 온도, 그렇죠. 날씨 같은 거, 건조 이런 거, 그리고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천식으로 인한 이제 기침의 특징까지 살펴봤고요.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서는 소화기 증상인 역류성 식도염 앓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역류성 식도염 같은 이런 역류 질환으로도 기침이 나올 수 있고 또 목소리도 변하고 한다던데 맞습니다. 네,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원인이 되는 게 이제 위산이에요. 위산은 이제 위에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역류를 해서 식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역류성 식도염이 되겠어요. 그래서 증상 자체는 가슴 쓰림, 그리고 신문 오름 뭐 이런 증상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 위산이 조금 더 미세하게 올라와서 후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에 역류성 인후두 질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두 가지 증상, 가슴 쓰림이라든지 심물오름 이런 증상이 없이도 목소리가 쉰다든지 아니면은 기침이라든지, 그리고 만성적으로 이렇게 걸린 느낌,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이런 그 목청소라고 표현해요. 그런 증상을 좀할수 있어요. 당연히 기침도 그 원의 증상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3편 영상에서는 만성 기침의 원인이 되는 후비루 증후군과 천식, 그리고 위식도 역류 질환까지 살펴봤습니다. 4편 영상에서 검사법과 치료법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도움 말씀 서초 성모이비인후과 유순일 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